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정도 지났습니다. 올해도 내가 한 살 더 먹었는데 내가 올해 살아야 할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올해 내가 가장 살아야 될 가장 큰 이유 그것을 각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겁니까? 참 막연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원래는 꿈도 가지고 희망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또 어떤 사람은 속으로 갈 겁니다. 예, 목사님, 내 나이가 몇 갠데? 시작하기도 전에 천국 갈 건데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했어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의 거리 우리는 그 엄청난 거리 100리가 넘는 105리보다 조금 더 되는 거리 그걸 달린다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105리 좀 넘는 거 한국에 등산해봤죠? 등산 가면서 아이고 목이 말라가지고 물 한 모금 얻어먹으려니까 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아예 한 10리쯤 가면 됩니다. 그래 한 10리 넘게 가서 한 2시간쯤 가가지고 물으니까 아 요 고개만 넘어가 한 10리만 가면 된다. 이거 안만 가도 10리야 끝이 없는 10리. 야 10리가 그만큼 뭔지 몰랐어요. 목이 타니까 더 멀더라고요. 그런데 100리를 달려야 되는데 이거 보통 거리가 아니죠. 이 마라톤 역사 보면은 기원전 490년 그러니까 예수님 나시기 490년 전에 아테네군 1만과 페르시아군 10만 1대 10입니다. 그 아테네 마라톤 평원에서 대전투가 벌어졌는데 아테네군이 페르시아군을 10만 대군을 물리치고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페이디 파데스라는 병사가 아테네까지 달려가가지고 기뻐하라 우리가 정복했다 이 한마디를 하고는 그대로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이 병사가 달린 거리가 바로 42.195km 되는 그 거리였다고 전설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뭐 이 거리를 올림픽에서 사용하기까지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런던에 올림픽 때 왕실 그 가족들이 아 올림픽 출발 그 마라톤 출발하는 지점을 우리가 보고 싶다 해가지고 자기들 육아원 그 밑에서 출발하도록 만드는 바람에 운동장에서 195m 더 와가지고 그 출발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42km가 맞는데 195m가 더 플러스 된 거예요. 그래서 422점 195m였는데 그 다음 올림픽 때는 또 뺐다가 결국 파리 올림픽 때 그때 확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승전보를 울리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원래도 나의 사명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나이 들면 희망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나이 보고 축복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이 잘나가지고 가문이 좋았어, 지위가 높았어, 그리고 똑똑해서 학벌이 많았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용하는 것은 오직 무디와 같이 설교하면 무슨 말인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저 사람이 무슨 말하노 이런까지 말까지 들으면서도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지금 미국에서 보나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흥사라고 지금 누구든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위한 내가 원대한 꿈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겁니다. 아멘. 나이도 관계없고 그 사람이 어떤 직책도 관계없고 가문도 관계없습니다. 꿈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대한 꿈만 가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서 높이 들어서십니다. 하나님은 은우한 자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로 지위가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은 자기가 이러같이 했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자기가 했다고 하기를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 마음이 있었으므로 하나님은 바울을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훌륭한 전도자로 우리는 다 생각하고 또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시면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비천한 자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쓰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올해를 힘차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살겠다고 일한 것이 아깝지 않습니까? 정말로 얼마나 많은 고통했습니까? 세탁소, 드랍샵, 그로서리, 벤다, 뭐 딜리버리, 말도 못하는 고통과 전쟁터에 갔던 이런 군인들도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거기다가 왜 그래 종도둑은 그렇게 많습니까? 나도 한번 모자를 놨는데 이걸 다 가져가 보니까 한 달은 살았는데 그걸 막 몽땅 들고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겨우 혼자 한 개 가지고 또 도망가는 걸 순경이 보고 따로 와가지고 잡았어. 그러니까 경찰서 가가지고 순경이 이 물건 당신 몇 개 있나요? 하더니 그래 한 다전 팔려고 한 다전 사놨습니다. 그러니까 12개는 했는데 한 개쯤 주면 어떠노? 순경이라는 거요. 나는 도둑 맞고 정말로 이놈하고 사화가 강도까지 나겠는데 한 개쯤 주면 어떠노?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네가 원하는 거냐 하니까 순경이 그래도 안 되겠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 내가 줄라고 했는데 아 이놈이 말이지 더 큰 소리 치는 거야.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이게야. 네가 많은 거 하나 갔는데 뭐가 잘못됐나. 그래 화가 나잖아. 그래 순경이 이렇게 따끔하게 좀 꾸준히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디 들어와가지고 그래, 그 감방을 예뻤어. 그리고 3일 후에 내가 뭐 재판하러 오락하더라고요. 그래 가가지고 아 내가 뭐 한 개 준다 했는데 왜 또 재판까지 불러가 이 바쁜데 부르느냐고. 그러니까 아 그래 줄라 계시면 그만 주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아무도 아닌 거지 또 시집이 됐어. 그런데 이놈은 3일간 같이 있으니까 앙심 부은 거야. 아이고 장소하는데 뭐 옆에 뭐가 쿡 찌르는 거야. 아 보니까 권총 총구야. 뭐 그때 손자가지고 이래가 쿡 찌르면서 니 죽을래. 그래가 야 왜 그러는 거야 이까 니는 니 때문에 내가 3일간 간파 있었잖아. 그래. 니는 내 모자가 갔잖아. 그러면 쌤쌤이네. 그때는 뭐 겁도 없었어요. 뺀다. 내가 한 10년 했는데 무슨 겁이 있어. 뭐, 그놈들하고 뭐 할 때는 뭐 아예 그 봉을 하나 놔두고 뭐 한 몇 명이 덤비면 막 그거 막 휘둘렀어. 빙빙 봉수를 해버렸어. 그래 뭐. 그럼 지구 뛰면은 주의해라 가지만은 그냥 가더라고. 이 건총 이게 여기는 너무 흔해요.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좀도둑들 또한 이 건총 강도들 앞에서 우리는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자손들과 이웃들에게 못다 베푼 이 사랑을 우리는 베풀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월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사람, 이분은 자기 비석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또 어떤 번역에는 갈팡질팡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름 날리고 유명한 사람이 그냥 우물쭈물 살다가 내 그냥 죽어버린구나. 이렇게 자기 비석에 남겨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존경하고 이름을 날리는데 자기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할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쭈물쭈물하다가 죽었나 이런 생각이. 우리도 그냥 어영부영 살다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환영하실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천국 갈지 안 갈지는 남보다 자기 자신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슨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떠날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삶의 희망을 가지고 보람있게 끝까지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들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이제 티끌로 되어 흩어질 때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깨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궁히 수록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 벌받기 위해서 놀래가지고 깰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우리의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어릴 때 어머니들의 삶을 나는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남편을 나라 위에 바치고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하루 종일 광주리에 온갖 것을 담아서 머리에 이고 10리고 20리고 촌에서 보통 30리 50리씩 걸어가 팔러 옵니다. 그 머리 위에는 온갖 것이 다 있죠. 떡도 있고 과일도 있고 생선도 있고 소, 돼지, 내장도 있고 채소도 산나물도 참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또 아이까지 업고 말이죠. 머리에 큰 광주리를 이고 그 몇십 리를 걸어서 우리는 그 광경을 보고 자랐지 않습니까? 지금 세대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고생하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키우려고 애를 썼는지. 그리고 아버지들은 또 어떻습니까? 새벽부터 땡땡땡 종소리와 함께 두부사리어 하는 소리 들었죠. 자다 보면 새벽에 두부사리어 하는 소리. 거기 또 섞여가지고 간간이 똥퍼 하는 소리 안 들었어요? 똥퍼. 참, 정말로 참, 똥장구이 메고, 지게 메고 다니면서 다 그때는 재래식 변소니까 다 대변을 퍼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또 그걸 다 비료로 썼어요. 그걸 비료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 때문에 또 사오는 일도 우리 많이 보았죠. 하루는 새벽에 뒤에서 하도 사와가지고 나가보니까 두 사람이 서로 그 대변을 퍼가려고 싸우고 있어요. 이 집은 내 단골인데 왜 네가 퍼가느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온 동네가 시끄럽게 짝대기 가지고 동짝대기 가지고 싸우고 난리 났어. 우리는 그때 퍼갈 때 돈을 줬거든요. 그런데도 돈 안 받고도 몰래 퍼가기 위해서요. 모자라니까 비료를 쓰기 위해서. 1971년경에 우리 사촌 형이 앞으로는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은 수세식 변기가 유망업종이라면서 그걸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71년경에 그때 이제 수세식 변기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때 시작했어요. 만든다고. 그래 사촌 형이 이거 만들어가지고 그거 한다고. 우리가 1979년도에 제가 이민 왔는데 그때까지 한국에는 수세식 변소는 호텔이나 몇 군데 있었지 서울 시내고 서울이고 어디고 어떤 집이고 참 보기 힘들었어요. 이와 같이 자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은 멸시천대 온갖 더러운 일도 마디하지 않고 자존심도 다 버리고 참으로 열심히 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 잘 사는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자존심만 상해도 이 자살자가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자살자가 세계 1위입니다. 너무 잘 사니까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그만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해방과 6.25 사변 때는 배가 고파서
자살할 생각은 아주 하지도 못했습니다. 배가 고프면은 먹을 것이 생각나지 죽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보기 보리고기를 넘지 못해서 이웃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대구 시내, 그것도 한복판인데도 동네에서 한겨울 지나면은 한 가족이 굶어 죽었어요. 시장에 가서 채소나 뭐 어떤 거, 고기, 머리 같은 거 버려놓은 거 주워가지고 끓여 먹는데도 그래 죽더라고요. 굶어 죽더라고. 지금 우리들은 이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도 모르게 다 넘어왔어요. 그리고 어떤 질병이 얼마나 그렇게 많습니까? 제 고등학교 때도 방학 마치고 가면은 애들 몇 명이 없어요. 지난 여름 방학 동안에 뇌염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참, 전염병이 또 어떻게 그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는데 과거에 부자병이라는 당뇨병 때문에 참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생각만 하고 이대로 못 살겠다고 그냥 짜증만 내고 있는 거예요. 주위에는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데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주위에 사람 한 번만 돌아보면은 내 생각이 들 수가 없죠. 내 혼자 잘 살려면, 잘 먹고 잘 살려면 못 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조금만 이웃을 돌아보면은 이 세상에 정말로 내가 손길을 가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영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와 장님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데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병이 오른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가로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면서도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주님이 청하는데도 주님은 도울 준비가 되어서 항상 내게 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내 짐 내가 지고 고통 중에 있습니까? 베데스다 한복가에서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또 살아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서도 살겠다는 이 38년 된 병자같이 그들을 도와줄, 그를 도와줄 분은 오직 예수뿐이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주무시던 거친 풍랑 속에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외치는 제자들 같이 예수님을 깨우던 제자들,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자다가 죽을랍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깨운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나를 도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의 문제가 언제 해결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때 이 병자의 모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는 믿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기록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말하는 것, 내 이 기적, 이적을 보고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일, 즉 교훈과 가르침과 모든 약한 것, 병든 것, 귀신 들린 것, 다 고치신 것,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반드시 재림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이와 같이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그 사람 하는 모든 일은 죄를 짓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너는 밥 먹는 것도 죄라고 그런 말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적이 왜 밥을 먹습니까? 도적질하기 위해 먹죠. 도적이 왜 잠을 잡니까? 도적질하기 위해 자는 겁니까? 죄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죄짓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고 잠는 것고 그 외출하는 것도 다 도적질하기 위해서 그 도적질을 물색하고 그러고 도구를 사기 위해서 외출도 하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은 죄 짓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먹고 자고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참 이런 말 듣는 사람도 있죠. 정말로 참 한국말은 왜 그렇게 못 이렇게 지었는 건지 몰라. 아, 저런 문제가 먹고 자고 숨 쉬는 외에는 다 거짓말이야. 참. 한국 사람 말은 좀 왜 보면 정말 맞는데도 참 너무 모질답고. 진정 나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서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내 모든 삶의 근심 걱정뿐 아니라 나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 말씀같이 이 소자 중 하나에게 한 일이 곧 내게 한 일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같이 나의 도움을 기다리는 분들을 도우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수님 믿고 그분께 나의 모든 짐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랜스데일에 혼자 사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목사님이 신봉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사람이 자녀를 따라 교회는 왔다 갔다 몇 번 했어요. 그런데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말씀이
자신이 죽으면 나는 좋은 데 못 갈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녁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길 건너편을 보게 된다요. 그걸 왜 보느냐? 길 건너편에 그림자 같은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고 그림자 같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자기 집만 보고 있다는 거요. 저녁만 되면 보고 있다는 거요. 가봐도 사람은 아닌데 사람 같은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공포에 질렸어. 내가 죽으면 좋은 데 못 갈 거야. 저것들이 와서 내 데로 갈 거라. 이 생각이 꽉 잡혔어, 그 사람은. 그런데 목사님이 한번 가면은, 목사님 한번 갔다 오면은 며칠 안 보인대. 아무 누다고 봐도 없대. 그리고 야, 신기하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몇 번 그런 느끼고부터는, 아, 목사님 왔다 가면 며칠 안 보이는데. 그래, 안심이 된다는. 그래, 자꾸 와도 올라는 거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예수님이랑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하, 고맙다고 말이지. 하더라고. 그래,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그 존재들은 다 사라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신기하죠? 그 사람이 막 겁이 나면 예수님, 예수님 이름은 불러도 안 보인다는 거요. 자기 눈에 뭐 가라는 거지. 예수님 믿는 거하고 예수님 이름 부르는 거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활에 찬송이, 축복 기도가 일어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